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먹고자장TV의 제리예요. 네, 지난 시간에는 AI 로봇들의 반려우주인 흔케이씨와 함께 싱고 언박싱 및 싱고가 어떤 로봇인지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싱고 앱을 이용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요, 싱고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싱고라고 되어 있죠. 싱고 블루투스 댄싱 로봇 스피커라고 있습니다. 열기를 또는 저장 다운로드 하기를 눌러줘야 되겠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열기를 눌러줍니다. 열어줍니다. 자, 지금은 연결 오류라고 되어 있어요. 싱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전원 확인 후 설정에서 블루투스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가슴에 있는 싱고의 전원 버튼을 5초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격렬한 반응과 함께 켜졌고요. 네, 저는 이미 연결 설정을 해놨고요. 연결이 되면은 싱고가 오 예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블루투스 목록에서 꾹 눌러줘서 여기 싱고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눌러줍니다. 싱고 블루라고 되어 있는 게 뜨기도 하는데요. 그 블루라는 건 누르시면 안 되고, 싱고라고 되어 있는 것만 눌러가지고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앱을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 그리고 싱고 링고, 그 다음에 싱고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미지로도 되어 있지만, 리모트 컨트롤은 말 그대로, 싱고를 내 마음대로 휴대폰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고 링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표시가 있죠. 네, 음성이라든지 뭔가 대화하는 명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한 거고요. 싱고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춤을 추거나 동작 같은 것을 내 마음대로 음악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먼저 리모트 컨트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모트 컨트롤 누르고요. 보면은 손동작, 발동작, 손발 동작이 있는데요. 랜덤으로 누를 때마다 랜덤으로 손발 동작이라든지 발 동작이라든지 손 동작이라든지 움직이게 되고요. 라이트닝은 눈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랜덤으로 작동이 된다. 그리고 색상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속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 버튼들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좌우가 되겠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움직여 볼게요.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아이고. 네, 제가 지금 싱고에게 달아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치장을 너무 많이 해서 싱고가 움직이다가 격하게 움직이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좀 쓰러졌어요. 너무 치렁치렁 많이 달아놔가지고 또 위에 무게도 있고 해가지고 넘어졌는데요.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중간쯤으로 속도를 조절을 해볼게요. 조금 천천히 움직이게. 네, 한 칸 더 내릴까요? 내려서 조절을 하고요. 다시 뒤로 가기.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가기, 한 걸음, 두 걸음, 왼쪽. 네, 회전도 하죠. 오른쪽. 천천히 하니까, 괜찮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눈 색상 변경해 볼게요. 자, 정면 보고. 뒤로 좀 가서. 잘 보이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팅 흰색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색상 하나씩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흰색, 파란색, 더 진한 파란색, 녹색, 노란색 또는 주황색이라고 해도 되는데 노란색에 가깝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의 중간쯤 색인 중간색인 것 같아요. 빨간색, 충전할 때도 빨간색으로 빛이 나죠.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충전할 때는 빨간색이고요. 충전이 다 되면 눈에 있는 불이 꺼지게 됩니다. 자, 손동작 해볼게요. 손동작 랜덤으로 진행되고요. 손동작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손동작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발 동작 한번 해볼게요. 발 동작 눌러볼게요. 발 동작. 자, 못 보셨죠? 연속해서 몇 번씩 눌러볼게요. 발 동작 눌러볼게요. 한 번 더 눌러볼게요. 한 번 더 눌러볼까요?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자, 눈 색상 보라색으로 변경하고요. 손발 동작. 손하고 발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랜덤으로 작동하죠. 회전도 같이 하면서 다양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카메라 너무 앞쪽으로 와서 제가 컨트롤 해가지고 뒤쪽으로 좀 보낼게요. 회전을 반대로 하고 뒤쪽으로 보낼게요. 속도 조금만 빠르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자, 여기 있는 이 리모트 컨트롤 기능은 이제 다 한번 알아봤고요. 자, 홈으로 돌아가서 싱고링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싱고링고 이건 대화 기능인데요. 네, 보이스 컨트롤로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명령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음성명령 기능들이 있고 제공되는 명령어들이 쭉 있어요. 자, 인사부터 먼저 해볼까요? 안녕. 안녕. 양손 들어. 오른손 들어. 키우. 왼손 들어. 키우. 춤춰봐. 춤춰봐. 멈춰, 그만. 네, 멈춰 또는 그만이라고 둘 중에 하나만 말해도 됩니다.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알겠습니다. 그만.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이다. 뒤로 가. 문워크. 네, 문워크라고 하네요. 앞으로 가. 출발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만. 스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뒤로 좀 가게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보이게. 뒤로 가. 뒤뚱뒤뚱. 뒤뚱뒤뚱이라고 얘기했고요.
멈춰. 네, 네,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조금 이동을 시켜볼게요. 네, 반대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홈으로 돌아가서 다시 싱고 링고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토킹 싱고를 해볼 거예요. 토킹 싱고 눌러주고요. 외계인, 지구인, 침략자가 있어요. 제 말을 따라 할 거예요. 외계인, 지구인, 침략자가 있어요. 제 말을 따라 할 거예요. 네, 외계인 목소리고요. 자, 지구인 해볼게요. 지구인은 제 목소리 그대로 나올 거예요. 지구인으로 변경해주고, 자, 지구인 목소리예요. 자, 지구인 목소리예요. 이번에는 침략자로 해볼게요. 약간 굵은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침략자 목소리고요. 약간 굵은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침략자 목소리고요. 약간 굵은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패턴의 목소리가 있고요. 제 말을 따라하는 정도로만 지금은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 기능은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사용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기능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홈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싱고 에디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싱고 에디터. 여기에서는 먼저 음악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음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먼저 음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내장되어 있는 음악이 없어가지고 샘플 음악으로 진행을 할 텐데, 만약에 이게 저작권에 걸린다면 제가 음악은 음소거를 하고 대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서 그냥 배경음악 넣는 식으로 해서 설명만 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음악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손동작이 있고요. 동작을 추가한 후 오른쪽 재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구간의 음악을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손동작 어떤 거 해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손동작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골라서 하면 됩니다. 지금 메뉴로 나와 있는 손 동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해볼까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를 15초 동안 진행을 한다라는 것 같아요. 에디터 여기 들어가 볼까요? 눌러볼게요. 정지 21초까지 제가 이걸 진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 손동작으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네, 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15초 동안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눌러볼게요. 네,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눌러볼게요. 이쪽 손 했으니까 반대편 손도 한번 들어볼까요? 반대편 손만 했는데 같이 움직이네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속도 라이팅 같은 경우는 눈 색상도 중간중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눈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하고 동작을 손동작에서 발동작으로 바꿔볼게요. 발동작에서 요거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바꾸고 요거를 눌러줍니다.
정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에서 눈 색깔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속도는 조금 줄일게요. 속도 조금 줄이고 동작은 손발 동작 같이 하는 걸로. 너무 많이 흔들리면 또 얘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살짝 턴 하는 거 앞쪽으로 요거 15초 그대로 두고 다음 거 해볼게요. 15초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라이팅 다시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바꾸고 동작 추가 발동작만 해볼게요. 발동작 네, 요걸로 해볼게요. 요거 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속도 아주 느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동작 손발 동작 자, 이걸로 해가지고 한 5초 네 이렇게 한 6초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도는 거 선택을 하고요. 라이팅은 녹색으로 하고요. 속도는 조금 빠르게 네, 정지시켜주고요. 나머지는 동작 추가해서 15초로 그냥 다 넘기도록 할게요. 15초 추가하고 15초 추가하고 발동작에서 15초 추가하고 15초 추가하고 손동작에서 15초 속도 빠르게 동작 추가 발동작에서 통통통 네 그 다음에 이제 1초 미만이기 때문에 동작을 추가할 수가 없대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재생하기를 눌러서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장하기 한번 할까요?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어 있고요. 재생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 전에 우리 흔케이씨를 다시 싱고의 손에다가 끼워주고요. 자, 손 꼭 잡고 같이 댄싱을 하는 겁니다. 자, 모자가 많이 무거워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생하기
네, 이렇게 해서 세팅한 춤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원하는 위치에서 동작을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작업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저장해 놓은 게 하나가 있죠. 네, 아까 그 방금 실행을 했던 그 춤 동작에 대한 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에디터에서 수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앱 기능 싱고 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또 싱고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먹고자장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자장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 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